한데요. 네네. 아, 저번에 그 저기 라파플러스랑 그 달할 때보다 이번에 게 한 RPM이 잘 올라 잘 올라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고. 네네. 이렇게 이게 예전에는 좀 약간 초반에 굼뜨던 그런 게 네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라파도 달기 전에는 더 그랬었는데 라파 달고도 좋아졌지만 예. 산을 달고도 그 가속력이라든가 RPM이 잘 쳐준다는 얘기죠? 가속력이 아주 좋아요. 가속력이 좋죠. 네네. 제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RPM이 금방 안 올라가요. 그냥 그 기아를 N에다 놓고 해도 네네네네. RPM이 그냥 이렇게 한번 팍 치고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악셀을 페달을 밟으면.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악셀 페달을 하면 네네.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바로바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바로.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가속력도 악셀을 좋아지고. 쳤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되게 좋아요. 아, 내일 네네. 제가 내일 가거든요. 속초. 아, 내일 속초 가세요? 네네. 네, 속초 가는데 근데 지금도 네. 가끔 이렇게 좀 조금 짧은 구간에서 그냥 밟아보면 네네. 뭐한 140, 160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요. 그냥 이게 제로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냥 가속력이 금방 붙어버리죠. 네, 가속력이 네. 막 붙고 RPM이 일단 이게 RPM이 바로바로 쫙쫙 올라가니까 네네. RPM이 먼저는 기아 변속이 되면서 RPM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다시 RPM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게 네, 길었거든요. 지금은 바로바로 막 되죠. 네, 지금은 바로바로 RPM이 다시 올라가니까 좀 시원하게 잘 나가요. 아마 그 내일 속초 다녀오시면 연비까지도 많이 좋아진 거 느끼실 거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뽑아보니까 한달반 전에, 두달 전에 다른 차도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예, 한번 계속 타보세요. 차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내가 청소가 되나요? 일단은 그런 개념도 있고요. 유석이 증강이 되니까 그 휘발유 차라고 하더라도 뭐 카본 찌꺼기 실내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 게 불안전소가 많이 되면은 거기도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깨끗하게 돼버리니까 차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풀악셀을 안 밟아요. 플러스를 밟을 이유가 없죠. 조금만 밟아도 가서 속도가 보니까. 천천히 차가 막히다가 가는데도 살짝만 밟으면 차가 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먼저는 악셀을 밟아도 차가 윙 하면서 안 가니까는 더 밟게 되는데, 네. 지금은 언덕배기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덕에서도 뭐 예전보다도 덜 밟아도 힘을 바로바로 쓰면서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니까 많이들 놀라시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탄 R타입 하나만 추가 장착한 건데 그렇게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제품을 달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데 효과를 좀 많이 보시는 거고요. 아마 추후에도 탄 먼저 다셨던 분들도 라파플러스1하고 뭐 라파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리즈 거를 같이 달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번 효과 보면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내일 제가 네네. 속도 와서 네. 또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